안녕하십니까 용접 기능장 강의를 시작하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 어, 이론편 페이지는 이 페이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 동영상 강의를 이제 어, 이제 등록을 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어. 이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 곳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죠 예, 학원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선생님하고 이렇게 직접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하는 수업이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수업인데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시면서 학원 왔다 갔다 하기 또 시간 또 내기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 이렇게 뭐홈뭐 뭐 이렇게 스마트폰 또는 예,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업을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데 굉장히 편리하죠 그죠 예. 근데. 이게 관리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효율적인 학습이 돼요. 근데 이게 잘안 되시는 분들은 하루 이틀 보다가 안 보시게 돼요. 네, 보다가 갑자기 뭐, 뭐 다른 검색 뉴스 검색하다가 다른 거 동영상도 보시고 뭐 다른 거 유튜브도 보시다가 이렇게 아 졸려 자야지. <laughs>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은. 집에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잘 되시는 분들은 집에서 하셔도 되는데 노트북 아니면 핸드폰 가지고 그 도서관 가셔가지고 도서관에서 이렇게 이어폰 끼고 이렇게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조용하 조용하거든요. 조용하고 뭔가 어 이렇게 그, 그 공부가 그, 그 도서관에서 동영 뭐 동영상 보시면은 뭐잘 된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딱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집에 앉아서 하시든 도서관에 앉아서 하시든 그거를 조금 하시면 됩니다.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집중해서 예 네. 근데 이런 이제 이 책은요 이런 편이 있고요 이런 편이 있고 이런 편은 보시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죠? 네, 페이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페이지가 많진 않고, 요게 이제 그 문제가 출제가 잘 되는 것을 모아서 1번부터 시작해서 2번, 3번 해가지고 586번까지 있나요? 83페이지 보시면은 586번까지 있습니다. 586번까지 이것 이 정도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은 필기는 그냥 무난하게 합격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현도 문제가 이렇게 많이 수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 책. 책 뭐, 거의 뭐한오 어, 한 분의 1오 분의 일, 정도가 이론 파트고 나머지는 다 기출 문제 파트죠, 그죠 기출 문제도요. 이게 페이지 이게 굉장히 두껍기는 한데 어, 반복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반복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어, 조금 문제 풀다 보면은 어, 아까 봤던 문제인데, 어, 어제 했던 문제인데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 이해하는데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1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용접. 용접은요. 어, 여기 보시면 접합하려고 하는 두 가지 이상의 물체를 용융 혹은, 혹은 반용융 상태로 접해서 직접 접합하거나 용가제를 첨가해서 간접적으로 접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네. 중요한 거는요. 시험에 나오는 거를 제가 찝어 드릴게요. 형광펜으로 딱 체크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2번에 금속과 금속을 1 0에 마이너스 8승. 1 0에 마이너스 8승 센티미터로 충분히 근접을 시키면은 이게 아어뭐 인력이 작용해서 붙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방울 생각하십 돼요. 물방울? 물방울 두 개가 있는데 물방울 두 개가 처음에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근데 조금 조금씩 이렇게 물방울을 요렇게 가까이 한단 말이에요. 요렇게 아뭐 진이들이 붙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순간적으로 하나가 딱돼버려 예. 이게 물방울하고 비슷합니다. 왜? 이 물방울 두개 각각 물방울 두 개에는 서로 간에 인력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요? 금속과 금속을 이 사이를 10에 마이너스 8승 센티미터 이건 뭐예요? 이거 마이너스 8승이라는 것은 0. 1, 2, 3, 4, 5, 6, 7, 8센티미터라 거죠. 네, 0.0000001 센티미터 맞나? 이 네. 센티미터란 얘기죠. 이 사이를 요 정도 근접을 시키면 금속이 붙어버린다는 얘기죠. 열을 가하지 않아도 네, 붙어버린다는 얘기죠.